언제부턴가 평화롭던 마을에 스산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만 보이는데 사람인지. 불이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밤이면 나타난다는 수상한 불빛. 소문의 정체를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그 순간. 아, 저기 저거 아니야?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불빛. 소문 속 그 불빛이 맞는 걸까요? 실례합니다. 누구요? 저기 MBN 방송에서 왔는데요. MBN 뭐라고요? 예, 방송국이요. 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밤에 체조하는 게 아니고 저 네온사인 불켜놓고 저 체조 운동하고 있지. 운동이요? 응. 아, 지금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낯설지가 않습니다. 누구인가 했더니 2년 전 여름 만났었던 현대판 김삿갓. 삿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전국을 유랑하던 자유로운 영혼. 발길 머무는 곳이 곧 그의 집이었죠. 한겨울에도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남자. 응접 씨. 가만히 오른쪽 앉아있으면 몸에 찌부도 하잖아. 이때는 기분 전환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러면 참 일석삼조이고. 허허 좋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방랑 생활을 멈출 수 없다는 김삿갓의 기막힌 사연을 만나봅니다. 자기 사는 집이 또 따로 안 있나? 한번 봐라요. 온갖 게 다 있다.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다. 온갖 짐들이 다 실려 있는 이 차가 바로 김삿갓의 집입니다. 이거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내 애인이고 또는 비리고. 풍류 가객인데 악기가 빠질 순 없겠죠. 냉장고를 열라. 여기가 냉장고예요? 누구 집에 수박 있나? 없자. 나는 그래 수박도 다 있다.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다. 요 파프리카 요 이제 반찬 이렇게. 과일부터 반찬거리까지 별게 다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 뭐 이렇게 가지고 물 깨끗하지? 예? 깨끗하면 잘... 발길 닿는 곳에 개울가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남자의 부엌. 여기는 땅에도 오이는 계속 갑니다. 한겨울에도 자신만의 야영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새우 밥 뭐 봤어? 새우밥이요? 김삿갓 피어 새우밥. 새우밥이라고요? 새우 볶음밥은 들어봤어도 새우밥은 또 처음입니다. 아, 밥이 어찌 따뜻히 갔는데 한번 보자. 드디어 기대 만발 새우밥이 완성됐습니다. 야, 뭐 볼거리 좋네. 아, 저 새우밥 처음 봐요. 새우밥 처음 봐요. 네. 새우 향기가 얼마나 좋노. 아, 그러게. 바다 내음 물씬 풍기며 빨갛게 익은 새우밥. 보기엔 먹음직스러운데 맛은 어떨까요? 뭐 먹고 나서 나 이거요. 그냥 집에 먹으면 돼. 자연산 된장도 있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그렇지. 김삿갓표 새우밥은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끓여가지고 뭔가 그렇지 그렇지. 뭔가 된장 찍은 고추까지 곁들이면 이게 바로 새우밥 삼합. 진짜 맛있네 이거. 아, 그래 아무 이 맛은 몰라. 김치 된장 새우밥 이렇게 먹는데 뭐 부르는 게 있겠어요? 대장 이게 좀 내 자산이고 내 집이고. 자연을 벗삼아 먹으면 무엇을 먹든 최고의 만찬이 된답니다. 아따, 이제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우리 작은 집에 왔어요. 잠도 밖에서 자는 건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자동차 조수석에 몸을 누입니다. 여보, 대기 추울 때만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럼 밖에 그 텐트 치가지고 조그마한 소가상관 지 낳고 그거 자면 최고 좋거든. 이리 자면 괜찮잖아.
2년 전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엄동설한에도 방랑 중인 남자. 그는 왜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날이 밝자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추운 날 설마 입수라도 하려는 걸까요? 입수는 아니고 세수만 합니다. 와 좋아다. 좋아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올 하루를 일과를 멋지게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지. 뭐 허리뭉텅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정신을 맑게 깨웠으니 이제 다시 길을 나설 차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유랑한다는 김 작가. 선생님 얼마나 이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제가 요 그 킬로미터를 보니까 그 30만 킬로가 넘어. 와. 30만 킬로면 30만. 지구 7바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 내가 이렇게 다닌 지가 한 30년. 강상이 한 뭐 세 번 정도. 그 IMF 이후니까 한 30년 돼 가죠. 남자는 왜 전국을 떠돌며 살고 있는 걸까요? 부르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남자. 장구까지 들쳐매고 도착한 곳은 한 어시장. 현란한 장구 실력 뽐내며 시작된 즉흥 공연. 흥겨운 장단에 상인들도 신이 났습니다.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올다 보면은 자 되게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데.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신명나는 공연은 계속되는데 상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벌어지는 춤판. 김 작가 덕분에 시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장사들하고 그 실험하잖아, 사람들하고. 저렇게 돌면 우리도 기운이 나지. 너무 좋지. 힘이 나네, 마음. 장구 소리가 나게 힘이 났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즉흥 공연을 펼친다는 김 작가.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선물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나는 공연 후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남자. 이번에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어느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끝내줍니다. 와. 모든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나릅니다. 이번에는 거침없이 붓글씨를 써내려갑니다. 그의 붓끝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재주많은 이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뭐죠? 건강하고 재물을 참 많이 모아서 소성치 하려면 지를 닮아라 했거든. 그러니까 올해 지띠를 맞이해서 부자되라고 근본 달바를 그려주니까 앞으로 자 부자되게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새해 덕담을 담은 글귀를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규상이라. 큰 무랑 대복에 좋은 일만 생기라. 흔들자, 기라질자, 상서를 삼자. 무조건 앞으로 살아간대 좋은 일만. 같이 복 나눠가집시다. 내 것도 좀 줄게.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게 김 작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 또한 김 작가시 할 수 있는 새해 맞이 이벤트인 셈이죠. 그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냥 나눠주는 게 많다 보니 남는 건 별로 없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를 동원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김 작가. 그는 어쩌다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30년 전에 경주에다가 그 땅을 그 몇만 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개발에 착수를 하려고 할 쯤에 뭐 제가 복이 없는지 그 IMF가 왔어요. 주위에 그 지인들, 친척들 분들에게 많은 그 돈을 투자로 받고 빌리고 또 물론 내 돈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 날아간 상태가 된 겁니다.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순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이후 덤으로 주어진 삶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김삿갓의 방랑 생활. 요 김삿갓 맹당 자리. 요 기가 혈이 다 모이는 자리라. 여기 자면은 몸도 순환이 잘 되고 기혈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잠자리를 만든다며 그가 꺼내든 건? 선생님 이거 모기장 아니에요? 예? 모기장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여름에는 모기장이지. 겨울에 이제 비닐을 덮으면 이제 침대 온돌방이고. 남들이 볼 땐 허름해 보일지 몰라도 구중궁궐이 부럽지 않다는 그만의 러브하우스. 또 나놨고. 이러면 완전 막 하우스 아이가. 하우스는 뭐 아무리 엉덩스러이라도 뜨끈뜨끈 떠버. 돌아가지? 예. 아,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현란한 조명. 아메, 이 운동하는 게 다 남들이 춤춘다 가겠다. 오, 쇼 좋다. 체조로 하기엔 너무나 신나 보이는 화려한 몸짓. 이렇게 한바탕 움직이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데워지니 아, 일석이조라는데요. 돌리고 돌리고 돌아간다. 아, 하 좋다. 하 분위기 좋고 조명 좋고. 아이고 좋다. 추위를 견딜 만큼 몸을 데우고 나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 아이고 내 팔자 참 제일 상팔자다. 오늘도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삼아 단잠에 빠져듭니다. 길 위의 하루가 또다시 밝았습니다. 그의 발길을 붙든 곳은 비닐하우스 농가. 지나가는 가객이 오시다. 김삿갓입니다. 삿갓님이요. 어쩐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일이 좀 바쁜 것 같아서 뭐 좀 도와드릴 게 없는가 싶어서 걸어 왔습니다. 아이고 삿갓님 괜찮은데. 조금 내가 도와드리도록 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그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 곁에 발길이 머문다는 김삿갓. 주렁주렁한다 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한 중간 정도인 거거든. 싱싱하게 보이세요 이거. 응?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뭐든지 땀 흘려 이래가지고 땀을 닦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했듯이 이렇게 수확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 예술 작품이. 그의 삶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사일이 가장 큰 수행이라는데요. 운동 잘하고 남 도와주고 얼마나 좋노. 자, 받아. 일손도 돕고 수행도 할 수 있으니 이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과님 오늘 일 떠가지고 예, 수고하시는데 아. 이거 좀 가서 집에 가서 맛있게 잡수시죠. 아니 내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뭐 내가 지금 기분이 황금이지. 황금색 아이가 도와준 건 조금밖에 없는데 더 많이 받아간 것 같다. 내가 조금 미안해. 오늘은 덤으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돌기 시작했다는 김삿갓. 마을 회관은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야, 지나가다가 이 엉덩스러운 어찌 사는 곳이고 좀 들렸어. 와, 어이라. 예. 때마침 점심 식사 준비 한창입니다. 뭘 해도 되는 날이 있다더니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봅니다. 뜻하지 않게 점심 식사까지 해결하게 됐는데요. 그래, 같이 일을 보니까 더더욱 또 옛날에 어릴 때 클 때 신조부리 음식을 보니까 더 맛있고 좋네. 한상 대접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보답의 의미로 어르신들을 위해 구수한 장단을 뽑아보는데 덕분에 신이 난 어르신들. 조용한 마을이 간만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기세를 몰아 이번엔 붓글씨까지 한 줄 써내려 갑니다. 이야, 철아 맹필요다. 야, 내가 쓴게 맞나? 다 소생지 하도록. 그래, 기원사한 뜻에서 이렇게 일체의 유신교라는 글로 쓴 겁니다. 딱 찍어서. 소생지 하고 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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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뵐 때면 생각나는 곳이 있다는 김사과.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버지, 엄마. 엄동설안에 어찌 잘 지냅니까? 아이고. 방랑생활 중에도 자주 찾아뵌다는 부모님. 살아생전 제대로 된 효 한 번 못한 것 같아 부모님 앞에만 서면 늘 불효자가 됩니다. 아버지 엄마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 많이 드립니다. 한량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식 뒷바라지에 일생을 바쳤다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던 어머니였습니다. 제 아버님은 참 부전자정이라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촌에 참 농사꾼으로 태어났으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시, 서, 화, 풍어를 너무 타고나고 좋아했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를 닮으면 절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못을 박았는데 말이 씨가 된지 몰라도 내가 크는 가정에 꼭 아버지 그대로를 닮게 됐어요. 길 위를 떠도느라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남자.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깊숙한 곳이 저려온다는데요. 며칠 후 도심 한복판에서 김사갓을 다시 만났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도착한 곳은 한 요양병원. 예상대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기적으로 요양원을 찾아 공연을 하고 있다는 남자.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이렇게나마 대신하고 있답니다. 이 시간만큼은 걱정도 아픔도 잠시 잊는다는 어르신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뭐 할깁니까? 공상만 떨고 앉아가 있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살소. 이런 자 위안도 드리고 또 즐거움도 드리고 또 이 올해 또 해도 바뀌게 했으니까 새해 또 복도 많이 받고 소원성취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희망을 얻는 이들이 있기에 전국 팔도를 떠돈다는 김사갓.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김사갓의 방랑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